두 달 전 태양이 내리쬐던 한여름 욕설부터 박으시던 오 언제 그랬어요 제가 잠시만요 네. 한 세 발자국 네 발자국 움직이면 밥 달라고 하시던 아 언제 그랬냐고요 뭐. 안녕하세요 이제 가을이네 일하기 좋아 이제 그래 오늘은 또 무슨 일입니까? 태풍기가 4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4월달 4, 5, 6, 7, 8, 9 와, 반년을 했네 그래도 오래했다 그래서 드디어 휴가인가요? 태풍이 마지막인데 같이 장례를 그래가지고 검색 입고 오라 그랬구나 컨텐츠 장례야? 나 살다 살다 별걸 다 해보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렇게 곱게 보내주진 않네요 저를 아니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지긋지긋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이제 그래도 저희 오늘 촬영은 패스! 막 그냥 집에 갈 거예요 너무 슬프네요 그리고 여기 또 1회랑 또 같은 장소예요 그렇지 여기서 1회에서 내가 뭣도 모르고 그 똥파리 같은 그 옷을 입고 화려하게 걸어왔지 근데 마지막은 이렇게 거무튀튀하게 사과 방송하는 것 마냥 난 이렇게 콘텐츠 마무리하는데도 처음 봤어 으랑리 카페 다음 남친과 비밀 데이트도 오세요 아 이게 아주 밈이 많이 돌더라고 기억나니? 잘 지내? 우리가 함께 갔던 그곳을 왔어 이 모양 이 꼴로 다 너 때문이야 실제로 이 전 남친과 연락이 왔어 나한테 방송 잘 봤다 이런 거 연락 왔더라고 단식원 그게 이분 아 노래방 935분 953분 좀 조용히 좀 해봐요 지금 조용히 좀 해봐요 저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창의력이 있으셔서 PD님들로 이렇게 입사를 했는데 저 앉아가지고 소주를 까고 아이고를 부르고 저 무슨 파이터가 이게 뭐야 여보세요 어떤 장례식장에서 아쿠아 디파르마로 국화를 넣었습니까? 아쿠아 디파르마로 이게 뭐야 아 우리 단식원 썸네일로 해놨구나 어머 기루 언니 너무 무섭게 해놨다 너무 슬프네 이게 그래도 우리의 성공작인데 혹시 풍자 텔레비에 입사하실 생각이 있으신가? 자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존망한 거는 저만의 실수는 아닙니다 메인 작가부터 오세요 작가님 때문이에요 대표님도 오세요 메인 PD님 오세요 PD님도 오세요 지금 뒤 실직자들 안 보이세요? 깊숙이 반성을 하시면서 다 하나씩 꽂으시고 반성하세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반성하세요 기필이 오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조금은 어디서 봤나요? 네 마음만 도대체 뭐가 없는 프로그램인데 왜 계속 마음만 바뀌었대? 너무 슬프네요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태풍미를 처음에 어떤 이유로 좀 하고 싶다 결정하셨어요? 안 해본 콘텐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큰 사람이어서 했는데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지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편 있어요 혹시? 제일 힘들었던 거? 나는 말벌 우선 거리가 너무 멀었어 왕복 10시간을 뛰었고 비를 맞고 말벌을 잡고 풍이랑도 안 맞고 하면서 PD들도 쏘이고 감독님도 벌 쏘고 맞아 벌 다 쏘였잖아 풍도 쏘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차마 그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편집을 해서 그렇지 나갔어 안 봤네 어? 안 봤어 우리 거 안 봤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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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핸드폰 없어요 누가 장례를 하는데 핸드폰 줘 봅니까? 채널 이름이 뭐예요? 뭘 또 시켜? 내가 시켜줄게 매니저님 핸드폰 좀 주세요 구독부터 확인하자 매니저님 아, 뭐 드시고 싶으세요? 백수가 된 만약에?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1회 출연자 반지 반지? 언니 다이아 반지? 언니 이적 찾았어요? 아니요 못 찾았잖아요 조문 오신 거예요? 아 오세요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소문을 듣고 오셨군요 네 너무 속상한 마음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이아 반지를 잊어버리셔서 저를 을왕리 해수욕장에 내버리신 우리 사례자님 와셔서 아유 또 수님 오셨네. 제가 해풍미를 하면서 제일 많이 피드백을 받은 회차였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찾냐? 그래서 뭐 드시고 싶으세요? 시켜주시는 거예요? 지금 시키려고요. 어차피 다시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죄송한데 기루 언니인 거예요? 랄란 거예요? 가지고 아이고 우리 언니 성님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근데 랄라를 도대체 어떻게 든 거예요? 성님 여기 계셔요. 아니 성님 약간 어디 불교상 같은데? 이러고 있으니까 저분 홀딱 벗고 왔어. 그래요 고마워요. 보통 맛으로 죽여. 어머나 보통 맛으로 죽여. 어머나 선배님은 무슨 죄예요? 제주도에서 오신 거야? 근데 이 선배님은 안 와도 돼 사실. 왜냐면은 방송이 나가지도 않았어 지금. 이분은 날벼락이야 지금. 일주일 만에 방송 없어졌다고 오라는 게. 아유, 와줘서 고마워요 언니. 언니 뭐 먹고 싶어요? 뭐든. 아니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술 있어요. 아니 이 언니는 아주 컨셉에 충실하네. 입술에다가 컨실러를 바르고 왔어. 아 근데 제가 또 이런 자리에 빈 손으로 오기 좀 그래가지고. 잘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성의. 씨발 또 지랄했어. 이게 뭐니? 안녕하세요. 아니 어쩌다가 서울까지 어떻게 왔어요? 비행기. 또 오셨네. 아이고 성님. 근데 이분도 안 와도 돼 사실. 방송이 나가지도 않았어 이분도. 그 은결 씨도 사실 방송이 안 나갔는데 이분 많이 화가 났네. 승이 났네 이분도. 다 오셨지 않아? 푸씨 아이고. 아니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요? 좋은 일로 와야 되는데. 아니 진짜 왜 온 거예요? 이분 부산 사람이잖아. 아유 또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이게 무슨 건강이 어디 생활해요? 아 건강이 제일이다. 묵념 한번 해주세요. 가셨습니다. 여기 지금 말벌상연금 봉자. 아 너무 슬픈 일이야. 잠깐만 아무침 좀 시킬게.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무거나가 없어. 그냥 하나씩 얘기해봐요. 치킨? 치킨이요? 네. 어디 거 제일 좋아해요? 저요? 교촌. 네 너무 귀하신 분들을 모셔놓고 이제 뭘 할 거예요? 살아생전의 고인의 아 누가 죽었다고 고인이래? 가장 쩔었던 모습들을 좀 저희가 모아봤어요. 언니네! 저 봐, 나 전혀 반갑지 않은 표정 봤지? 뭐 시켜 먹을까 봐 벌써부터. 저 보셨어요? 선배님? 아이고 보셨어요? 아이고 뭔 얘기를 해. 전날 실제로 저 옷은 버렸어요. 진짜로 이 언니가 의뢰하신 거예요. 남편이 보고 왜 나한테 일 시키냐고. 그래 언니도 잘못이야 가만 생각해보니까. 언니가 왜 나한테 일을 시켜가지고. 저 얼마 고생했는지 알아요 언니? 저 신발도 보이죠 지금 신발. 저기 뭐냐면은 층간소음 슬리퍼. 그거를 급하게 해가지고 저 지금 저거 신고 다니는 거야 지금. 근데 저기 오만 가지 소리가 다 나더라. 병 뚜껑. 금속 탐지기잖아요. 금속 탐지기인데도 네. 나요. 그러니까 금속. 금속이에요 그게? 병 뚜껑 금속. 세븐치 같은 거. 네. 그래요? 네. 하루 이렇게 안 맞추나? 근데 잘 찾아보면 제가 저기서 또 뭔가를 다른 거를 하나 찾아낸 게 있어요. 어 이분 팬티에 있는 거 아닐까요? 너 왜 팬티를 찾았어? 저건 저기 왜 있었을까요? 2번 우주 3번 어때요 보시니까? 팀장님 덕분에 남편하고 좀 좋게 넘어가.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나는 사실 마음 좋아. 아 레전드였지 이 편이. 아 근데 확실히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항상 승이 나 있네 내가. 해풍미 촬영 때마다 승이 나 있어. 눈썹이 이렇게 응.
관리자분께서 진짜 꼭 제 품자씨랑 가고 싶다라고. 저 손부터 뒤꿈치만 봐도 기루원이 아니냐고. 근데 제작진은 되게 하트 시그널처럼 이렇게 찍었거든요. 저 때가 기루원이랑 나랑 일주일에 촬영이 3개 4개 이렇게 해서 겹쳐가지고 우리는 선이 소준입니다 이러고 내건 나갑니다 막 이럴 정도였는데 다음날 또 앉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전날 같이 촬영을 했는데 아 소금물. 아니 실제로 저 장을 비우는 약이 건강검진할 때도 그렇고 저거 먹는데 단 한 번도 힘들어 본 적이 없었어. 저건 진짜 소금물이더라. 아니 나 마실 때 너무 많아. 언니가 더 많이 마셨어. 그런 댓글들이 있더라고. 어? 근데 왜 신기루 씨 방구 소리는 진짜 코끼리 소리가 나네요 했는데 저보다 한 10배 심했어. 근데 우리가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서 코끼리를 씌운 거지. 근데 기루 언니도 저 촬영이 끝나고 제일 재밌었대. 같이 해서 제일 재밌었던 콘텐츠라고 그러더라고. 아 이것도 부산이네. 이날 진짜 너무 힘들었어 나. 근데 막 올라가는데 멀미가 나가지고 실제로 내려서 토했어요 제가 두 번. 아 옷이 나가요? 어 푸은 씨 저 올라가는데 길이 너무 험하더라고. 난 저때 느꼈어. 뭐라는가? 왜 저래? 맞추. 네. 네. 우선은 하나씩 받으면서 먹으면서 네. 하죠. 뭐예요? 아구찜 먹어요. 아! 마라탕. 네. 빨리빨리 교촌 여기. 어, 교촌. 아, 몸이 안 좋으세요? 네, 저희 아버지도 안 좋으신데. 저게 밈이 엄청 돌더라. 아, 봤어요? 네. 우리 아빠 그래서 수술 날짜 잡혔어요. 아, 진짜요? 꿀 줘요. 저희 아버지 입원했다. 우리 아빠 수술한다고요. 입원했다 며칠 전에 퇴원하셨는데 살이 이렇게 안 올라가셔요 지금. 우리 아빠 수술한다고요. 드디어 이겼다 탈로르라 대결. 저거 근데 너무 킹받아. 저걸 왜 만들라는 거야. 저 실제로 저게 만든 게 말이 돼요? 말 벌지 않는데? 어 이거는 근데 나도 못 봤던 거야. 제주도 저때 실제로 저희 촬영할 때 돌고래가 엄청 뛰는 거야. 아, 저 보기 힘든데. 오 근데 엄청 뛰었어요 봐봐요. 저 우리 그 피디님이 헬리캠 뛰어가지고 다 찍었어요 진짜. 아 진짜 좋았어. 나 저기 못 들어간 게 아직도 한이야. 내가 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막 옷을 사달라 그러고 이랬는데 없는 거야 주위에. 그냥 들어가면 되죠. 저는 그냥 촬영 몰라요. 말리면 되죠. 아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 사장님 또 기억나네. 아, 스트레스 받았고. 아. 우리 저 사장님이. 잠시만요. 저 사람이 저렇게 또 식모살이를. 사장님 바지가 엄청 예쁘시네. 저 바지를 여름 내내 입고 있어요. 아, 저는 그리고 중요치 않나요? 지금 저렇게 메이드 복장을 입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드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우 머리 스타일이 맞아. 저 때랑 달라 또 지금. 아니 그냥 풀고 있으려고 했는데 청소를 하다 보니까 땀이 너무 많이 맞아. 나서. 근데 전날 실제로 우리 미정 선배님이 전날에 과음을 하셔가지고 청소하면서 해장을 하시더라고요. 헌팅 성공합시다. 화이팅! 저렇게 많이 와요? 계속 많이 와요. 진짜 재밌더라. 저희가 촬영이 10시 끝났는데 1시까지 술 마시다 갔어요. 그쪽 풍자님 뭐 된 거 있어요? 저는 그냥 저기서 그저 광대. 그리고 전날 이제 더 중요한 게 저보다 매니저가 더 취해서. 그리고 전날 실제로 내가 뭐 많은 걸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고급 정보를 하나 알아낸 게 있어요. 우리 또 PD님이 또 뭔가에 뭐가 있었다 그러더라고. 아! 나 봤어요! 와! 와! 얘기 좀 해줘봐요! 뭐가 있었다며요? 저기 집 앞에 빨간 벽돌 앞에서 막판에 술 먹고 그래. 옆에 계셨던 분 맞아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어! 뭐예요 도대체? 어떤 여성분과 계속 얘기를 하고 계셨던 그래 막 밖에서도 있었나요? 얘기를 했다며. 맞아 그러다가 저는 너무 취해서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좀 잘 모르죠. 모르는 일이라니까. 내가 물론 뭐 방송이니까 막 헌팅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저희가 이거 너무 좋은 게 다 초면인 분들과 막 살아온 얘기들이나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좋은 자리더라고 저런 자리가. 맞아. 행정 해품이 모습 보니까 좀 네. 어떠세요? 재밌네. 이렇게 재밌는데 왜 망한 거야. 이게 시즌 종료인 거잖아요. 많은 PPL과 많은 구독자분들의 관심, 사랑, 캐시 이런 게 들어오면 우리는 또 시즌2로 돌아오는 거지. 이제 부활할 수 있다. 그럼 그럼 너무 재밌었어 나는. 슬프네요. 다 백수가 됐어요 여기는.
제가 추도사를 좀 준비했는데. 밥맛 떨어지게 또 지랄이네. 네. 잠 자겠습니다. 아니 왜 일어나요? 틈 밖에? 일어나요. 아, 그래, 그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썸바디 열풍미 6회 말별 사냥편 의뢰인 유튜버 후흥이라고 합니다. 두 달 전 태양이 내리쬐던 한여름 부산 산기슭에서 촬영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첫 만남. 인사도 하기 전에 욕설부터 받으시던. 오, 진짜 그랬어요 제가. 잠시만요. 네. 이건 그 인성 폭로잖아요. 아니, 네. 아니 그 사실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네. 풍자님이 생애 처음으로 말벌을 잡으시는데 야. 하필이면 비가 억수같이 와 고생을 좀 하셨죠. 그 와중에도 이제 한 세 발자국, 네 발자국 움직이면 밥 달라고 하시더라고. 아, 언제 그랬냐고. 하셨어요. 네. 아, 진짜. 모습이 선합니다. 예. 네. 아, 못하겠네. 얼굴이 다 사랑 고백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해풍미여 영원하라! 해풍미 포에버! 해풍미 포에버! 잠시만요. 가스라이팅을. 네. 아, 근데 재밌다. 네. 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그러고 오신 거예요? 네. 훈션 보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있어요? 언니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썸바디 풍미 1회 반주원 정대편에 출연했던 아... 박윤입니다. 저는 눈물나게 열심히 반지를 찾으러 다니시는 풍자님과 해풍미 팀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 부디 좋은 곳에서 그리고 모두의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남아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사실 1회는 성공이라고 봐야 돼. 우리가 반지는 찾아드리지 못했지만 언니의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덜어드렸잖아. 뭐예요 언니? 또 있어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그냥 서울만 쓰지 마세요. 무슨 안녕하세요? 안 되죠? 네, 그냥 편하게. 그냥 편하게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풍잔의 민박편 출연한 미정 선배라고 합니다. 아, 우리 미정 선배 너무 좋죠. 시작과 함께 단단히 화난. 아니 왜 또 그래요? 왜 또 화가 났나요 저는 또? 아 근데 진짜 화가 났다. 아 그래서? 네네 알겠어. 네. 저와 함께 객실 청소를 하던 풍자님. 어. 잠깐 딴 생각을 하다 보면 참 희한하게 또 제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뭔 소리예요? 선배가 뭐를 했어요? 제가 다 했지. 진짜 제가 다 했어요. 아 내가 다 했는데. 이렇게 황망히 가시다니. 내가 죽은 거예요 지금? 풍자님이 파티 때 쓴 LED 안경 아직 저희 계약 파티장에 있습니다. 그 안경이라도 보면 우리는 해풍미에 대한 그리움을 삼키며 오늘도 흔들어 제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피디님 진짜 우시는데요? 자 어찌됐든 장례가 끝났습니다. 아, 아무쪼록 또 저희가 뭐 한 6개월 동안 달려왔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의뢰자분들과 너무 많은 또 추억이 있는 프로그램이어가지고 다들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제작진이 아무래도 해풍미 보내주는 장례는 네. 의뢰는 성공? 아니 아, 마지막까지 예예예